입지는 압권, 비전은 특권. 저희는 지금 동작 2지구 중흥 S클래스 모델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민양씨,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이곳 어딘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여기가 바로 신도시급의 중흥의 미니 신도시이자 많은 분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곳은 바로 봉담 2지구의 중흥 S클래스 모델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저희와 함께 단지 두 곳을 보실 예정인데요. 네, 신도시급이라는 말에 벌써 막 기대가 되는데요. 민양 씨는 집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세요? 아, 저는 사실 교통 욕심이 좀 많은 편인데요. 평소에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기도 하는데 요즘 같은 때에는 자차 이동을 선호하기도 해서요. 대중교통과 자차 이동이 모두 편리한 곳이면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곳이 흔치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보통 역과 가까우면 대중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복잡해서 자차 운전은 쉽지 않다는 단점도 있는데요. 네. 봉담 2지구 중흥 S클래스에서는 그런 걱정은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지역들을 함께 보면서 살펴보죠. 함께 가시죠. 네, 봉담 2지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역도 앞에 서 있습니다. 네, 자, 봉담 2지구를 중심으로 수인성과 신분당선이 모두 개통 예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모두 다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겠어요. 자, 잠깐 여기서 놀라기는 아직 이르죠. 봉담 2지구 근처에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평택-파주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서 자차 이동도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와, 딱 제가 찾는 그 교통 프리미엄이 봉담 2지구 중흥 S클래스에 다 있었군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봉담 2지구 중흥 S클래스를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곳은요, 비블럭 1단지 에듀파크입니다. 네. 철민 씨, 네. 이곳의 이름이 왜 에듀파크인지 아시나요? 물론 알죠. 그런데 그렇게 큰 비밀을 벌써 공개해도 되나요? 글쎄요. 영상 보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 있게 조금 더 아껴둘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깜짝 놀랄 특급 입지와 앞선 생활 특권을 모두 가진 봉담 2지구 중흥 S클래스를 제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이 비원블로 에듀파크인데요. 학부모님들에게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에듀파크란 이름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에듀파크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건립 예정이기 때문이죠. 와, 이거 정말 대박인데요. 만일 미취학 자녀가 있으시다면 이곳에서 초, 중, 고를 모두 다 보낼 수 있는 거죠? 네. 정말 우수한 교육단지네요. 맞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려 12년 동안 우리 자녀들의 등교길 걱정이 확 줄어드는 거죠. 네, 사실 자녀가 어리든 어리지 않든 늘 걱정되는 것이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네. 그런데 집과 학교가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창문 밖으로 우리 아이가 잘 오고 가는지 볼 수 있다니 정말 가족 모두에게 좋은 위치군요. 네, 아이가 있다면 꼭 오고 싶을 정도로 정말 탐나는 곳인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저희가 볼 곳이 하나 더 있다고요. 맞아요. 여기가 교육에 특화된 곳이라면 그곳은? 저도 알아요. 아, 그 모든 것이 모인 엄청난 곳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미 소문이 쫙 다 났다고요. 역시 좋은 거는 다들 한눈에 척 알아보는 법이군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모인 엄청난 곳 소개해 드릴게요. 자, 바로 이곳입니다. 아, 여기가 바로 그 비포 블럭 앞이군요. 네, 정답입니다. 이곳이 바로 학교는 물론 상업지구와 공원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봉담 2지구 중흥 S클래스 더 센트럴입니다. 학교의 공원, 상업시설까지 다 모여 있다니 정말 모든 편리한 인프라의 중심이네요. 물론이죠. 요즘 같은 시기에 멀리 나가시기 꺼려지잖아요. 네. 그런데 학교는 물론 생활에 필요한 상업시설과 더불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공원 모두 걸어서 다닐 수 있으니까 와. 이거야말로 진정한 인프라의 완성판이죠. 네. 더 센트럴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생활 전반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다 가까이에 있어서 편리함이 업이 될 것 같아요. 저는 특히 공원이 집 앞뒤로 다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요즘 이 공원이 가까운 팍세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요즘처럼 건강에 민감한 시기에는 특히 더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찾게 되죠. 네. 더 센트럴은 앞뒤 모두 근린 공원이 있으니까 이제 멀리 헬스장 끊을 필요 없이 양쪽 공원만 산책하셔도 건강 챙기는 것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 생각만 해도 막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 두 단지 모두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네, 오직 동담 2지구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요. 교통 편리에 교육 좋아, 공원 가까워 이걸로도 저는 너무 좋은데 이렇게 좋은 입지가 끝이 아니라고요?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동담 2지구 중흥 S클래스의 프리미엄들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민양 씨, 네.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교통이 아무리 편리해도 이것 없으면 꽝이죠.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정답. 네. 생활 인프라죠.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집 근처에 상권이 없어서 간단한 생필품 사러 차 타고 한참 나가고 이래야 되면 저는 상상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정답입니다. 그런 염려, 봉담 2지구 중흥 S클래스에서는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기억나요. 아까 중심 상업 예정지구와 엄청 가깝다고 했잖아요. 웬만한 상업시설은 걸어서 해결할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생활 인프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네? 왜 그러죠? 뭐 아쉬운 점이라도 있어요? 간단한 생활용품은 근처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사실 대형마트에 가야 할 때도 있고 백화점에 가야 될 때도 있잖아요. 걱정이 되시는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봉담 2지구는 이마트 봉담점부터 홈플러스 서수원점, 롯데백화점, AK플라자 백화점까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는 서수원 중심 생활구역이거든요. 와, 저라면 이제 뭐 더 들어볼 것도 없이 확신이 딱 서는데요. 여기서 만족하면 중흥 S클래스가 아니죠. 아니, 프리미엄이 아직 더 남았어요? 물론입니다. 자, 이번에 보실 프리미엄은 바로 콜라보레이션 프리미엄인데요. 네. 더욱 똑똑하고 편리한 집을 만들기 위해 중흥건설과 LG유플러스가 힘을 합쳤습니다. 와. 중흥 S클래스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로 집의 다양한 재반 사항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완벽한 미래형 아파트네요. 제가 딱 살아보고 싶은 곳인데 설마 또 있는 건 아니겠죠? 에이, 중흥인데 프리미엄이 벌써 끝나면 아쉽죠. 다음 프리미엄을 소개하기 전에 민양 씨. 네. 요즘 인기 있는 세대들의 특징을 알고 계시나요? 물론이죠. 큰 평수들도 인기가 있지만 비교적 한 가구의 세대원 규모가 적어지면서 실속형인 72제곱미터, 84제곱미터의 중소형 세대들의 선호도가 대폭 상승했죠. 와, 이제 전문가 다 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중흥이 만들면 이 중소형 세대들이 특별해진답니다. 오, 중소형 세대들이 특별해진다고요? 네. 그 특별한 비밀은 타입별 세대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정말 궁금한데 살짝 힌트라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특별히 민양 씨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짝 힌트 하나 드릴게요. 저는 이런 이 크기의 이런 구조 정말 두 번은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중흥의 공간 프리미엄 제대로 발휘됐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중흥초관 하면 믿음과 신뢰의 이름이잖아요. 여러분이 봉담 2지구 중흥 S클래스의 에듀파크와 중흥 S클래스의 더 센트럴을 선택하시는 순간 브랜드 프리미엄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네, 그게 바로 믿고 보는 명품 브랜드 중흥의 프리미엄이죠. 저희와 쭉 함께 하시면 영상의 끝에서 와, 정말 중흥답다. 역시 대통령상 받은 아파트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겁니다. 잠깐! 네. 그 전에 더 알고 싶은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봉담 2지구 중흥 S클래스의 분양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전문 상담사들이 언제나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저희는 각 세대를 마치 직접 와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꼼꼼히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